그러면 우리가 비트코인이 발행되는 메커니즘을 살펴봤었는데 얼마나 많은 비트코인이 발행될 수 있을까요? 그 메커니즘은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블럭이 21만 개가 될 때마다 첫 21만 개의 블럭에 대해서는 마이너들에게 50코인씩 지급했습니다. 블럭은 장부를 말하는 겁니다. 첫 21만 개의 장부를 만든 사람들에게 50코인씩 지급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매 21만 개 블럭마다 코인 지급량을 절반으로 줄입니다. 따라서 전체 발행량은 21만 곱하기 가로 열고 50 더하기 25 더하기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2100만 개의 블럭 또는 코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에서 가장 현저한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 시작한 사람 또는 그룹이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처음에는 코인을 발굴하기가 쉽다가 점점점 마이너들이 많아지면서 뭐예요? 앞에 SHA 코드를 만들어내는 것이 점점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그리고 경쟁이 더 격화되니까, 따라서 처음에 참여했던 그 그룹의 사람들을 대략 10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100명이 전체 비트코인 양의 50% 정도, 금액으로 따지면은 10조에서 20조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을 처음 창시한 사람, 만든 사람이 나카모토 사카신가요? 그런 가명인가, 가명이죠. 그 가명을 쓰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양을 대략 100만 개로 보고 있는데, 100만 코인이니까 금액으로 따지면은 100만 곱하기 현재 시가 하면 되겠죠. 그러면 코인을 다 발굴하고 난 뒤에는 그런 마이너가 없어지느냐는 거죠. 그렇진 않습니다. 뭐냐니까 마이너들은 거래소를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그에 의한 거래 수수료 수입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코인 발굴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시스템은 계속해서 가동이 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